작품 먹지도 말라는 어떤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종교라고 해서 뭐 특정 종교를 이렇게 묘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쉽게 생각하시기에 제가 어떤 하나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아마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나 기독교의 교회나 아니면은 이런 불교의 절을 저희가 실제로 탐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종교의식을 어떤 형식에 맞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공연자가 꼭 따로 관객들하고 따로 이렇게 공연을 한다기보다는 관객들하고 같이 의식을 올린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신 관객들이 오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